2011년 12월 19일 날 출석 통지서가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죽었는데. 아, 면직 줄거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총회석이한테 바로 면직 출교된 문서 갖고 보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총회석이가,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면직 출교된 사람을 제가 행정으로 차고했기 때문에 제가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제가 있는 상황에서 면직 문자로 재판국장한테, 이만기 국장님한테, 이거 제가 행정으로 잘못했으니까 이거 돌려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판국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문자 갖고는 안 된다. 총회장님 명의로 반려 청구하라. 그래갖고 총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총회장님을 만났을 때 지금 현재 총회장님하고 동석을 했습니다. 만나서 총회장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본인께서 완전 보고를 받으신 이 문서를, 면직 축구된 문서를 어떻게 해서 재심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전 총회장님은 오익근 목사님하고 내가 장신대 동기다. 살려줘야 안 되겠냐? 어? 살려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총회장님께서 재심 청구를 하라 그래서 오익근 목사가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래갖고는 총회장님, 그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면직 추구됐으면 끝난 것으로 갖고 어떻게 이것은 다시 재심 청구하셨는가? 반려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서 우리 임 총회장님 있는 가운데서 항의를 하니까 총회장님께서 우리 안 국장님 오라 그래갖고. 예. 자, 이제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목사님,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서 무슨 결정 못 해요. 자, 여기서는 결정 못 하고, 자. 예, 네, 강원도에 대해서 발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니,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겠냐 말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건은 지금 새로운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새로운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네, 안봉현 목사님, 자, 앉으세요. 자, 조 목사님 앉으시라고. 아, 됐다니까. 지금 모든 총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됐어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심을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이상의 재판은 이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 판단은 재판국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국에 지금 그 서류가 들어가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한 것에 대해서 번복할 수도 없고 무효할 수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예, 자, 우리 저 재판국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네, 예, 저 완전 보고 받기로. 예, 가심 예하십시오. 예, 의장님, 예. 교칙부 청원으로.